때 없습니다. 저 송석진 의원님. 하지만 송석진 의원님 잠깐 발언 중지하세요. 지금 오전 내에 제가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이게 불법적인 청문회입니까?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본인은 왜 불법에 동조하고 있어요? 왜 참여하고 있어요? 저는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성을 국민들께 명쾌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제가 정말 싫지만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불법이면 가담하면 안 되죠? 제가 가담이 아니고요. 몇 번을 얘기합니까? 불법성을 국민들께 명확하게 설명드리고 국민의힘이 불만 있는 걸 알겠어요. 불만성 청문회는 될 수 있어도 불법성 청문회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국회법에 대해서 몇 번을 설명하냐고요. 아니, 의장님, 분명히 의안이 발의가 될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기계적인 거고요. 내용을 따져봐야죠. 우리 국회는 기계에 종속되는 그런... 송석준 의원님, 지금 합법적으로 의결에 의해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고 송석준 의원님도 위원장에 발언권을 얻고 지금 질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불법적인 청문회라고 자꾸 얘기합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 청원을 법사위에 회부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판에 간섭하는 경우, 국가를 모독하는 경우, 국가 기밀인 내용은 청원이 성립이 되지 않아요. 법사위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 세 가지 조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 사무처에서 국회의장이 법사위로 자동 회부를 했고, 그러면 법사위원장으로서 이게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65조 1항에 의해서 청문회를 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청문회를 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국회법 절차에서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청문회라는 점을 몇 번이나 얘기해야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의사진행 발언 주지 않겠습니다. 지금 송석진 의원 그 불법적인 청문회 그 발언을 취소하세요. 저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하고 참석하는 이유도 불법성을 국민들께 명확하게 설명드리고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가슴 아프고 답답하지만 제가 그러면 무엇이 불법인지 네. 이 청문회가 왜 불법인지 국회법 몇 조 몇 항에 해당됩니까? 국회법 123조 조항까지 말씀드릴까요? 분명히 나 혼자 왔으니까 이미 많은 다섯 가지 사유 중에 상당 부분이 불법 우리 수사 재판 중인 사안이잖아요. 자, 송석준 의원의 주장대로 한다면 국회법이 잘못되어 있는 거고 법사위에 회부한 국회의장이 잘못된 것이고 국회 사무처가 잘못된 것이에요. 아셨습니까? 유상범 의원님, 위원장 발언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이 청문회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그렇다면 불만을 얘기한 것까지는 좋은데 불법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질의하세요. 형님, 강요하지 마세요. 불법 청문회가 아닙니다. 자, 저는 다시 한번 불법 청문회임을 밝히면서 다시 한번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송석준 의원님. 예. 저 불법 청문회가 아니라고 제가 지금 얘기를 했고 유상범 의원님 끼어들지 마시고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이 불법적인 청문회가 아니라고. 발언하세요. 발언하세요. 자, 다시 한번 저는